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요리는 두부구이입니다. 두부구이에 필요한 첫 번째 재료는 두부 200g, 고춧가루 10g, 마늘 5g, 파 5g, 참기름 3g, 간장, 이 식사하시는 수저로 3수저, 그리고 설탕은 티스푼으로 반수저, 양파 10g, 그리고 깨입니다. 첫 번째로 프라이팬을 불에 달궈줍니다. 그리고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두른 후 두부는 소금이랑 후추를 간을 해서 10분 정도 놔뒀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두부를 사용하겠습니다. 프라이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은 두부를 프라이팬에 넣습니다. 불은 중불에다가 하시고 두부가 구워지는 동안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간장. 그리고 고춧가루. 그리고 마늘. 참기름. 양파, 파, 그리고 설탕,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. 두부는 노래질 때까지 거주시면 바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. 두부에는 많은 순수 콩으로만 만든 가공식품이라 단백질이 풍부해서 아이들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근육이나 뼈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. 뒷면도 노랗게 익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 익었으면 불을 꺼 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쁜 그릇에다가 이쁘게 담아 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부 위에 소스를 끼얹어주고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줍니다. 두부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